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파상은 파상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그건 너무 페어플레이 아이가. 보고 싶은 나노에게 난 널 어디서 봐야 할까? 응? 내 돈 18만 5천 원을 가진 네가,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는 네가, 조금이나마 내가 두려운 데가 어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라서. 응. 16대구 화면비 내 체육관, 내 채널에 온 걸 환영해. 사기꾼 아나노, 네가 채팅방에서 나간 날, 네가 올린 게시물 삭제한 날, 더치트 다운받았거든 나노야. 이것저것 많이 헤쳐먹었더라. 종류별로. 사이버 사기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어차피 증거랑 진술서 때문에 경찰서 방문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터넷 신고 패스하고 경찰서 직행하려고. 일단 너랑 대화 내용은 전부 프린트했다, 나노야. 입출금 거래 내역서가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갔거든, 나노야. 무작정 입출금 거래서 뽑아달라고 하면 거래 명세서 뽑아주는데 증거 자료에 나노 니 계좌번호 꼭 나와야 돼가지고 직원분한테 경찰 신고 접수용이라고 미리 얘기해야 되거든. 은행 어플 거래 내역 캡처해도 되는데 알잘 딱깔센 정석대로 준비했다. 접수 먼저 해야 되니까 민원실 가가지고 진정서부터 썼거든.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하고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다. 나는 네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담당 현사님이랑 진술서 쓰면서 네 통장이 대포 통장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대. 소액 사기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네 매길 수는 없겠지. 그리고 네가 미성년자거나 뭐 초범이나 뭐 심신미약 정신병 그런 이유로 뭐 가볍게 넘어갈지도 모르지. 인조인간 19금 그녀는 못 받는다고 포기하라던데. 누구 좋으라고.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가지고 멈출 수 없거든. 신고 누적될수록 네 낙진 상속범으로 언젠간 처벌받겠지. 응?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누적시킬게. 이제는 뭐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나 지금 되게 신나. 우리 꼭 보자, 아나노.